다음 소식입니다. 최근 경주 지역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이 발생했지만 대전의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전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업체와 전기안전공사, 교수 등으로 특별안전점검단을 구성해 교량과 터널 등 269개소를 지난달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번 점검 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누수 등 62건이 발견돼 일부는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.